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약 1분간만 하나님께 개인적 묵상 기도함으로써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으로부터 배경 설명 순서로 듣고 특히 한국교회 실제 지금 접하고 있는 그 현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가 폐쇄 중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명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질문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다시피 이번에 한국교회 약 1만여 개가 물론 이제 교회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한국교회 정확한 교회 숫자도 안 나와 있더군요. 문화체육부에서 담당하는 것, 그 다음에 한기총에서 또 한기총에서 파악하는 교회 숫자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6만 5천 개 기준을 냈을 때 코로나 기간 중에 지난 10월 3일 날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약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합동이 17만 명이 줄었고 통합이 11만 명, 감리교가 6만 7백 명이 줄어드는 등 한국교회의 교세가 현재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밖에서는 일상회복 TF 구성을 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한국교회 예배가 그대로 또 계속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 통제라든지 뭐 영화관 수준의 통제라든지 식사 금지, 소모임 금지, 찬양대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이렇게 계속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차단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설 또 각 기관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에 관련돼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사연의 실행위원장으로 계시는 박경배 목사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기자회견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와서 참 언론의 중요성과 또 언론의 영향력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이슈라도 언론이 잠잠하면은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한국교회는 초토화가 되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포기해버린 것이지요. 지난 10월 3일 주일 낮예배 시에 공무원 7,411명을 파송하여 약 16,000개의 교회들의 예배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중 16%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16%라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에 약 1만 교회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으로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예배의 형식과 예배 인원에 통제를 하지 말아 주시고 이제는 교회의 자율성에 맡겨서 교회가 예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예배는 이제 자유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입니다. 더 큰 책임은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보다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끌려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대표기관의 대표님들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정부기관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내 교회 뭐 크게 지장 없으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우선 뭐 먹고 살기에 뭐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것인가요? 특별히 존경하는 한교총 대표회장님,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자님들이 꼭 이 내용을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각 교단장들이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각 지교회에 하달하여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예배는 교회의 자율성에 맡겨달라고 꼭 선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위드 코로나 때에 한국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니만큼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기자님들의 강하고 바른 기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저희들 이 내용이 기사화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제가 주요 교단지에게 다 연락을 했거든요. 혹시 저에게 연락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연락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저희들 기준 제시하는 것은 기사화와 이제 광고만 해버리면 그게 기사화가 안 돼요. 그냥 그거는 1회선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내용이 기사화되면 그게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사화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만 한다 그러면 저희는 안 하겠다. 반드시 기사화를 시키고 그게 이제 또 남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지금은 어떤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를 먼저 깨워야 되겠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발제자분들이 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자연의 예배 대책 회복 대책위원장으로 맡으시고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은보 목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로교회 손인보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개의 재판을 개인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자연에서도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재판을 준비하면서 우리 변호인들 열몇 분이 질병청에서 발표되는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정말 엄청난 자료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5일 날 질병청은 14페이지짜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보면은 딱 석 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석 줄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정부는 우리 개신교회가 64,169개로 파악을 하고 이 64,169개의 교회 중에서 16,403개 소를 지난 10월 3일 주일날 공무원 7,000명이 넘는 공무원 7,411명을 동원을 해서 직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엄마만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발견되었죠. 99명이라도 드린 곳 82% 현장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드린 게 351개 2%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있는데 교회당은 있는데 비대면 예배도 없고 현장 예배도 없는 교회가 2693개소 16%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많은 신문과 유튜브들이 이 사실을 보도를 함으로 참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 1만 개의 교회, 1만 4천여 개의 교회, 1만 개에서 1만 4천여 개 되는 교회가 사라졌고요. 2015년도 정부는 인구 센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 1,200만 명을 요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종교를 물었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한국 국민의 20%인 97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970만 명 중에서 16%가 이미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0만 명에서 160만 명 되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는 1년 반 동안에 1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150만 명 가까운 교인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교총과 한교총 회장에게 묻고 싶는데요. 한교총 회장으로 있는 소강성 목사님은 지난 화요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F용지 두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자기는 10월 3일 날 99명 민만으로 7번의 예배와 설교를 진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로 3일간의 연휴를 즐기기 위한 이동과 꽉 들어찬 쇼핑센터와 관광지의 풍경을 보면 정말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의심하게 된다.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나온 경험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다 꽉꽉 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99명 모이고 5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99명 모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야 한 식당보다도 못한 이런 위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한교총에서는 일관되게 10%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교총은 우리의 요구는 당국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처참하게 무시되었다. 그분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 이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하였다. 길을 의심할 법한 이들의 주장을 한기총 신목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말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지난주 화요일 날 한기총 회장 소강수 모사님은 페이스북에 자기의 소회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년 반 동안에 밖에도 나가보지 않고 식당도 나가보지 않고 차도 타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성도들은 벌써 알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자칭 대표한다고 하는 한기총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한기총은 한국 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기총과 이 관계자들 기억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가 왠지 1938년도 9월 10일 신사 참배를 가기로 했던 제27회 장로교 총회와 그 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여러 변명을 댔지만은 일본 총독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우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저는 신사 참배를 가기로 했던 이 내용과 지금 한기총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한기총은 맨날 정부와 협상한다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 시키는 대로 맨날 빌면서 10%만 했는데 그 결과가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번이나 정부는 2주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오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런 바로 한기총 같은 이런 단체들이 교회를 팔아먹고 문 닫게 한 장본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우리 예자인에서도 탄원서를 내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탄원서에 성명 한번 해달라 선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기총은 두고두고 신사 참배와 다를 바 없는 한국의 수치가 될 거고 이 관계자들은 그런 신사 참배를 가기로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도록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기총 같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몰려와도 협상한다고 떠들면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사람들이다. 정말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지성을 자칭하고 있는 손봉호 장로는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종교 전체 확진자가 8.4%였습니다. 원래까지 다 합치면 4%밖에 안 되지만은, 그리고 작년에 금년에 들어서 질병청에서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한국교회 지성을 자칭하고 있는 손봉호 장로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도 8.4%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30% 이상이 나왔다고 우기면서 교회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여러분, 작년에 8.4%, 지금까지 다 합치면 그냥 4%, 이게 모든 종교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를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8배, 9배 부풀려가지고 30% 이상이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손봉호 장로는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에 모여 예배드리면 하느님께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 정의성은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못을 박아서 크리스마스 때 풀어주자라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조롱했습니다. 자칭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방역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를 의용 언론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여론을 호도해서 국민들부터 지탄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은 평생 목회하며 성경을 연구한 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면서 장소는 필요 없고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론을. 참으로 이단보다도 더한 사람들은 이단보다도. 이단은 이단이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람들도 알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깔아먹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은 최소한 정부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지막지하게 폐쇄를 당하고 공무원들이 예배와 도중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거는요 일제시대 순경들도 예배 시간에 교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보다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이런 방구도 없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의 지식인입니까? 이 사입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대형교회는 저는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여 교회가 사라지는 동안에 뭐였습니까? 1만여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들이 택시운전으로 대리운전으로 일용직 노가다판에 뛰어들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만 명 모이는 교회 19명 들어와라 그래도 번호표 뽑아서 19명 들어가고 99명 들어오라 그러면 99명 들어오고 이게 동물원의 원숭이나 코끼리처럼 이게 교회입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도 이러하진 않았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사회는 다 제갈길로 찾아가고 안정을 찾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있는 이런 한국교회에 정부가 예배를 허용하겠습니까? 소모임을 허용하겠습니까? 식사를 허용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성명서에 이름 하나 올리고 교회 이름 하나 올리자 하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못하게 또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정부는요 작년 4.15 총선 이전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종교계를 개편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통령과 거기에 있는 주사파들과 그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아주 적절하게 해서 그 결과가 1년 반 동안에 150만 명의 교인이 사라지고 1년 더 가면은 300만 명, 400만 명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시가 마를 겁니다. 정부는 잠시 정권을 잡았다고 교회만 특정하게 압박을 하고 부산에도요 우리가 예자연에서 감자 청구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교회만 특정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교 다 드리게 하고 서울에도 작년 9월 22일 날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했지만은 기독교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굴하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한 줌도 안 되는 정권을 가지고 근세를 부리는 당신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위드 코로나에서 또 한 교회를 편파적으로 욕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독립운동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대항할 겁니다. 정부는 명심하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그리고 온 국민의 한 마음이 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 특정 단체만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억누르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 때 더 나가서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교제하고 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해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직접 폐쇄당한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달 이상을 폐쇄됐다는 그 실상을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기독교인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지 못했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도 정의롭게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에만이어 교회가 폐쇄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의 무지한 방관의 죄, 일부 총회들의 무지한 방관의 죄, 두 번째는 국가의 무지한 헌법 파괴와 직권 남용의 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한 죄를 지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헌법 20조에는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분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권 남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위법한 행정과 입법 행위 때문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 직권 남용은 엿장수 감형 예방법의 정부의 행정 태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40여일간 폐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설이 확진자가 나왔다 한들 40일간 폐쇄를 당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확진자도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폐쇄되었냐? 506석 되는 교회당에서 이 정도 인원, 열몇 명, 한 20여 명, 그 중에 절반은 그 부모를 따라온 아기들이었어요. 이 예배 드렸다고 지금 40여일간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없습니다. 마스크 다 썼습니다. 열체크 다 했고요. 명부 다 썼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진입할 때 명부를 안 써서 제가 고발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여일간 폐쇄단에 있어서 저희가 답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주 전에 판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교회 폐쇄하는 법안은 있는데 해제하는 법이 없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판사가.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뭐라 그랬냐.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행정 실태인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은 있는데 해제하는 법이 없으니 이게 엿장수 감염 예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차례 이상 판사가 물었습니다. 주무관한테, 그 공무원한테, 영등포구청 공무원한테, 변호사한테. 그럼 저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해제할 수 있냐. 그 해제위원회들이 모여야 된대요. 그 해제위원회가 누구냐.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해제할 수 있는데 바쁘셔서 스케줄이 안 돼서 계속 폐쇄 중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렇게 가하면서 자신들의 스케줄 때문에 폐쇄를 연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공무원은 저에게 전화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열흘 정도면 보통 폐쇄 해제가 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폐쇄가 안 됐어요. 왜 그럽니까? 추석이 꼈어요, 목사님. 추석 휴가를 가야 돼요, 우리가. 당신들 휴가 때문에 우리 교회 폐쇄하는 걸 연장시키는 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좋아요. 폐쇄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카타콤 예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말에 저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했더니 목사님 아직도 폐쇄예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래요. 저희 교회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안 가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 했는데 판사가 아니 어떤 시설이 40여일간 폐쇄하는 법률 규정이 있냐. 운영 폐쇄도 운영정지도 10일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두 번 운영정지 당해도 20일밖에 안 됩니다. 세 번 운영정지 당해도 3개월이에요. 저희는 한 번 운영정지 당하고 바로 영구 폐쇄 무기한 무기징역이 들어간 거예요. 판사가 얼마나 황당한지 결정문을 못 썼어요. 아직도 저희 소송은 결정문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한 시간 동안 변론을 했어요. 세상에 무슨 가처분을 한 시간 떠들어요. 가처분 보통 20분이면 끝나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이 이 모양. 엿장수 감염 예방법 때문에. 자기들 자르고 싶은 길이에서 엿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지혜롭게 판결을 유보하면서 하는 말이 이 10월 말까지 영등포구청은 해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정을 통보하라 하고 결정문을 쓰지 않은 채 보류된 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입에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입법과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이것은 진보가 아니요 퇴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벌금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한 주만 더 예배드리면 징역 2년이래요. 징역 2년. 김경수랑 똑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국기문란과 불법선거를 한 거랑 똑같은 형을 받아요. 이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것이 어떻게 2년형이 나옵니까? 벌금이 2천만 원이니까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저보고. 제가 그 판사의 결의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나가고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뉴스에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들어가는 걸. 구청은 위원회를 교회 해제를 안 하기 위하여 일부러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 부킹이 잡혔어 봐요. 바로 갔죠 그냥. 제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슬픈 소식을 들어요. 저희 교회 앞에서 새가족들이 전화가 와요. 저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없나요? 죄송합니다. 폐쇄당했습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를 매주 나갔던 분도 아니에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소문 듣고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어떤 전도사님 추천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정부가 교회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헌법 위반이고 엿장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회의 위선과 방관의 죄에 대하여 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 합동 총회 소속 교회입니다. 총회는 헛발질하는 총회였습니다. 이른바 축구할 때 개발질이라고 하죠. 개발질하는 총회였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오바댜 1장 2절에서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라고 해서 방관도 죄라고 분명히 구약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 회의가 유튜브 총회 TV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합동 측 106회 총회 4시간 25분 46초경에 나오는 전남노의 헌의안, 신학부의 헌의안인데 급변하는 시대 코로나19 여파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실 가운데 신학적으로 예배 모범을 제시해 줄 것을 전남노에서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과 연구를 하여 답이 나왔는데 답이 이거예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관하여서는 대면 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비정상적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결의한다. 해서 단 10초 만에 그게 딱 넘어갑니다. 아무런 토론도 없이. 토론도 없이. 좋아요. 비상시에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비상시로 보는지도 의문이 많죠. 앞서 우리 패널들이 발표한 대로 통계상 이거는 비상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건 이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총회는 뭘 다루지 않았어요? 국가가 총회의 예배의 모범과 형태와 예배 모양과 예배 예전과 예배 인원을 정할 수 있냐? 이걸 다뤘어야죠. 무슨 뭐 인터넷 예배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다루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마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신부되는 교회가 정부라고 하는 낡은 달에게 겁탈을 당하는데도 치마를 들치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지도부와 같은 거예요. 그런 지도부는 총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총회는 성장해서 합동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일지는 모르지만 그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국의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목사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고 저도 안수를 했습니다. 장로회 신조에 맹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장로회 신조 2번의 맹세문의 두 번째가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대여소의 문답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교훈한 도리로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마음으로 받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해야 머리에 안수줘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지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성경에 어디 인터넷 예배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 중환자실에서도 한 생활을 한 달 했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우들도 산소통 메고 보호자가 침대에 밀어가지고요. 예배당에 내려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모이겠어요? 북한과 중국도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론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하계는 공무원들은 말씀과 성례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이에요.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간섭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맹세하고 이번 주에 전국 장로교 목사들은 다 안수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맹세했잖아요.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정부는 각성제를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종교, 특히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손을 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미 국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 예배 인원과 폐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영국과 미국처럼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총회가 결의할 수 있도록 당연히 넘겨주는 게 법입니다. 제 친구가 베트남에서 가구 장사합니다. 베트남이 3개월 동안 전체 셧다운이어서 아파트 공동 현관 밖도 못 나가는 현실이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밖에 못 나가다가 얼마 전에 호치민에서 갑자기 전면 자유 개방을 했어요. 근데 백신 접종률이 불과 16%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거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이나 법치를 그런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위드 코로나에서도 교회 예배 예전 형태, 인원, 방식 이런 거를 간섭하면 바로 왕과 같이 멸망될 것을 성경을 근거로 경고하는 바이니 정부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 이 두 가지를 일컬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종교 행사의 자유, 밖으로 행동하는 것, 집회, 언론, 선교, 이동, 출판, 모든 자유, 그게 종교의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또 다른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성명서를 다 읽지는 않고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특히 이제 각 기관 교단지에 지금 전부 다 5단 광고가 다 나갈 거거든요.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또다시 교회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2주간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 고문만 주여왔고 무엇보다 실제 모든 종교 시설에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했다. 이러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 자유에 독재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인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라.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은 위반이다. 둘째, 교회 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이에 근거는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셋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부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 예배의 의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 형식은 각 교단 및 개별 교회에다 다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억지 요구이다. 둘째, 사회 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셋째, 교회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넷째,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협력하라.
방역협력과 관련하여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 연대는 필수이고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거리두기와 통제 유지의 정치 방역으로 코로나 우울증 상담이 72% 폭등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해 건수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10대의 자살자는 312명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은 30.7%, 불안정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코로나 우울증으로 53%가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코로나와 백신의 불안감에 치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아울러 정교단과 한교청 등 주요 기관에서는 정부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 아울러 여자연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시청, 정부청사, 행정법원 등의 1인 시위를 아침 출퇴근 시간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2시간씩 실시를 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료계, 법조계, 또 우리 교수계, 신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이 내용은 저희 여자연에 지금 총 함께 하겠다는 교회가 한 1,500여 교회가 이제 좀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700여 교회에 있다가 다시 MOU도 체결하고 한 1,500여 교회가 되는데 특히 저희가 제 성명서 마지막에 대형교회 위주로 지역교회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명단을 포함시켜놨습니다.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단원수로 참여한 주요 교회가 고신총회 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호 목사님 등 이렇게 약 40여 개 교회를 포함시켜놨습니다. 이 교회 외에도 지금 이제 저도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교청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나서지를 않아요. 아직도 뭐 10%, 20%, 50% 또 안 그러면 일반 대중 그 채용 시스템을 같이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그렇게 요구할 때가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무슨 통제가 필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여기에서 우리 예사인을 중심으로 오늘 특별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이게 대해서 저희가 알리고자 정교단지에 기사도 싣고 광고지도 실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실행위원장님과 하신 말씀, 결론 말씀 듣고 기자회견 질문 받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발언 더 이상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씀? 다른 하신 말씀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자, 예. 부장님, 저 마이크 좀 주십시오. 기독교 신문 편집국 부국장 양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인 서울예술학교에 오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중서울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더 알고 싶은 게 우리 손연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를 제가 5, 6년 전 이제 취재를 몇 번 가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 거기서 지금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술학교회 같은 어떤 사례가 그 어떤 정부로부터의 그런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 후 소식을 잘 몰라가지고요.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월 첫째 주에 감염법 예방법이 작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 사직구조 1, 2항이 예배를 드리면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 그 다음 예배 드리면 10일 운영 정지를 하고 10일 운영 정지를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무기한 폐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드렸죠. 무기한 폐쇄거든요. 그리고는 십자가라든지 교회 표지를 뜯겠다 하는 것이 그 감염법 사직구조 1, 2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뜯어봐라. 뜯어봐라 하고 했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폐쇄가 되었죠. 폐쇄가 되었지만 그 다음날 저희들이 추운 겨울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그 다음날 군무원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 내가 너무 황당해서 어제는 잡아 죽일 것처럼 하고 온 언론이 다 와서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예배 드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법대로 벌금도 먹이고 잡아가고 십자가도 뜯어내려 해봐라 이랬더니 아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자기들 그날 해제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여자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기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공식화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부터 4단계든 2단계든 굴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뭐 이 방송도 듣고 누가 고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소모임하고 시사 다 합니다. 잡아가 그럼 잡아가고 알아서 하세요. 제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정부 방역에서 가장 심하게 조치한 것이 부산 지역입니다.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지금 일만 교회가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자, 앞으로 3만, 5만 교회가 전사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자인 그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전략적으로 아무리 좋은 전략을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갖고 해놔도 이것이 전술적인 거나 실천에서 강하게 대시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잣대가 평등한 잣대가 아니에요. 자, 동쪽에서 코로나가 걸려갖고 많은 그 다중이용시설이나 뭐 직장, 회사, 병원, 요양시설 걸려있는데 교회는 서쪽인데 피해는 서쪽에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 동쪽을 치는데 서쪽에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그냥 갈 수 있느냐. 자, 1인 시위만 해가 되겠느냐. 막말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후보들 나와가 지금 다섯 달 동안 죽기 살기로 뭐 붙들고 난리인데 기독교인도 있고 한데 거기다 물고 이거 좀 교회가 지금 전사하고 교회가 사망하고 난리인데 이거 좀 해달라고 다리라도 붙들어야 될 거고 안 되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단장을 전부 불러다가 뭐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해갖고 이거를 여론을 더 확대시켜갖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략 전술은 전략은 있어도 전술적인 강한 대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한 합동교단 같은데 말을 안 듣는다. 여기 뭐 합동 뭐 기독신문 오셨죠. 없고 뭐 또 새로 총회장 바뀌고 이런데 이런 것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경계 우리 예. 또 신령이 위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화시켜서 빨리 전 국민이 알고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이야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교회를 자기들이 다루는 순간에 자기들에게 더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선 주자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혀 노 코멘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다시 말해서 호박의 침죽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 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 그 시민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만이 뭐 잘 우리만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역풍을 맞는다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들 사실 오늘도 여기서 지금 저 미래 목회 포럼이 11시부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죠. 좀 같이 참석하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 기자님들이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는데 이 안타까움을 좀 뜨거운 마음으로 기고를 해주시면은 그나마 여러 목사님들이 보시고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자연에서 교회가 1만 개나 사라졌다는 것을 정부가 꽁꽁 숨겨놓은 그런 통계를 차단해가지고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신문이나 유튜브나 많은 것들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아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고 문을 닫았구나 알려주는 이것만 해도 놀랍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수많은 소송을 하고 또 예자인도 함께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교회발 이런 걸 또 사라지고 그래도 정부가 판사들도 수많은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래도 자기 몸도 사리고 생각도 하지 이런 걸 안 했으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19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실제 겪었던 사례를 1분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다가 정부 고위 국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모르고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교회 저것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실제 제하는 것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뭐 종교인들 19%, 25%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움직이는 3%밖에 안 돼.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군요. 이쪽에 있는 그 당시 촛불 끝나고 나서 촛불은 10%인데 이 3%인데 정부가 어느 쪽에 말을 듣겠느냐고 판단해보라고요. 정치인들은 표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3%에 가겠느냐 10%에 가겠느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3%에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소금 바닷물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그네들이 우리가 교회가 단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교청에서도 좀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우리 스스로 아껴 그렇지만요. 우리 예자인의 활동에 대해서 탕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나왔지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할 텐데 우리가 단합하지 않고 우리가 뭉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꺾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오신 소수의 언론이라도 정직을 내치고 진실을 내치고 그래도 외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십니다. 예, 예, 다른 거 없으면 양 우리 여기 크리스천 아니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소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 반 동안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심기를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선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